자, 전문대 입. 아, 이거 빈했다. 그쵸? PD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보다 사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발이 되실 수 없습니다. 동 장학생 기준에 따르면은 이미 장학생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두 번 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오, 일단 장학생을 신청을 하시려면은 해외봉사단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군대에 가지 않으신 분이 해외에 나가는 게 아마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필치 못한 국가적인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휴학을 신청하시게 되시면은 동 장학금 신청도 군대 갔다 오시고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분야는 봉사단원으로 다녀오신 그 국가 관련 지역학이나 국제개발 협력 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분야가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저희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후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총 두 부의 추천서를 받고 있고요. 추천서 양식은 저희 선발 공고에 있는 별첨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천서는 본인이 활동하셨던 협력기관이나 저희 코이카 사무소장님 등 관련 분께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 교수님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곧 7월 8일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19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제출 서류를 제출해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지급해드린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환수 조치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에 제출을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되면서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장학금을 환수받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하반기 9월쯤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시면은 11월쯤에 간담회를 열어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됐습니다. 저희 동장학금 지원은 석사나 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를 들어가진 않지만 그 심사 항목에 따르면은 본인이 진행하셨던 봉사 활동과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연구하실 주제 같은 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실 때 그러한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적어주시면은 선정에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부, 딱 두 부만 돼요. 딱 두 부만 볼게요. 아쉽게도 인턴 경력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학금은 WFK 코이카 봉사단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서요. 아쉽게도 코이카 인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이름 자체가 WFK 코이카 해외봉사단 장학금 사업인데요.
그래서 WFK 봉사단이나 저희 코이카 해외봉사단 참여해주신 단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생 지원 가능한 봉사단 사업 리스트는 옆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헷갈리시면은 저희 wfk-scholarship@koika.go.kr이라고 장학금 관련 문의할 수 있는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7월 8일에 서류 전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서류를 지원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8월 넷째 주 일요일에 면접 전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시는 시점은 8월 마지막 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에 저희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 공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깝게도 코이카 가산점은 없습니다. 다만 석박사 지원을 하실 때 등록금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 저희가 좀 더 개발협력 분야의 경력 개발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학금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기 과정 중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시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후 다음 학기부터 저희가 장학금 지원을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끝났나요? 네.